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특별히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상로의 텐텐베거라는 방송을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일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던 기업이 이제 인벤티지랩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국에 전화가 오늘 상당히 많이 왔다고요. 요즘 이제 채팅이 안 되다 보니까 방송국에 전화 오셔가지고 인벤티지랩이 이제 급등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를 이제 문의했던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이런 인벤티지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망한 종목군들까지도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전일 인벤티지랩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후반기 열풍을 좀 주목해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뭐 저같이 조금은 체격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주사만 맞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뭐 그것을 앨런 머스크도 했고, 그런 뭐킹 카다시안 뭐 이런 외국 배우들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이 주사입니다. 하나의 이제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사가 이제 위고비라는 주사예요. 이게 이제 메이드 인 덴마크거든요. 보면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그소한 마리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위고비,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딸깍딸깍 돌리면 이제 여기에 밀리리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용량을 맞춰가지고 자기 이제 그배 주사로 콕 하면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만 원, 35만 원 그 정도 가격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덴마크 하면 뭐 우리가 안데르센 동화 이런 거 보면 이제 미운 오리 새끼, 뭐 인어공주, 엄지공주, 이다 안데르센 동화거든요. 안데르센 그 사람이 이제 덴마크 출신이죠. 뭐 성냥팔이 소녀 이런 동화들로 유명했던 나라, 또는 이제 레고 뭐 이런 나라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유럽에서 이 시가총액을 1위 기업이 현재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로 바뀌었습니다. 과거까지는 이제 LVMH라고 해서 루비통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바뀌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국내에도 이런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들이 없을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왼쪽은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일라이 릴리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제 돈이 된다는 것을 돈 냄새에 맡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해내야 된다. 그래서 마운자로라는 것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이 따지면 한 800조가 좀 넘거든요. 만약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저는 시총이 더 높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10위권 안에 한 8위, 9위 정도 되는 게 일라이 릴리 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보면 그 시가총액 한 1200조 정도 되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회사라서 조금 저평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 정도로,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뭐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신약을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신약들이 항상 대박이 날것 같지만 최근엔 그렇게 대박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박이 나는 제품이 있고, 그냥 이게 신약을 개발을 하더라도 사실 그냥 어느 정도에 대한 판매만, 생색내기 정도만 하는
신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비만 치료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금리나 시점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금리나가 된다는 거는 금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자라는 개념이에요. 이자가 낮아지면 우리가 투자가 늘어나죠. 그런 이제 투자가 늘어났을 때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현재 시장에 대한 큰 이슈가 되는 걸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련돼 있는 원리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주사를 배에 콕 맞게 되는 부분들인데 대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한 주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한 주에 한번 맞으면 되고 거의 이게 뭐 만병통치약 수준인데 심혈관 질환도 줄여주고 알코올 중독도 치료해준다. 췌장의 인슐린을 분비를 증가시켜서 GLP-1이라는 호르몬을 흉내를 내게 되는데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이제 체내 혈당이 이제 감소하게 그러면서 이제 뇌에서는 인식하기를 배가 불러 밥 먹어야 되겠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식욕이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먹다 보면 막 이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게 이런 식욕 관리가 안 돼서 다이어트 실패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욕까지 조절해준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실제 이제 점유율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점유율 한번 같이 보시면, 당뇨 원래 치료제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노보노디스크거든요.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는 현재 약 40% 이상을 이 노보노디스크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해서는 90%, 현재 90% 가까이를 노보노디스크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자가 지금은 딱히 없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이 이제 세마 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관련주,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를 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미라클루타이드라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마클루타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개더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 그 HK인오엔에서 하는 에코노클루타이드라는 물질이 또한개 있어요.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것이 여기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게 지금 현재 그 노보노디스크에서 쓰는 물질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요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사제로도 되고, 그리고 경구제, 입으로 먹는 약으로도 쓸수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또 특징이, 요거는 이제 주일회입니다. 주일회.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일회. 근데 이제 똑같이 살 빼는 물질이 있는데, 이제 미라클루타이드라는 물질, 요거는 주사제로만 사용을 합니다. 주사제. 대신에 이제 요거는 1일 1회예요. 1일 2회. 1일 1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에크노글루타이드라고 있어요. 에크노글루타이드. 요거는 이제 중국이 유명하거든요. 중국에서 현재 그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면서 국내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HK인오엔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과거 이제 컨디션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컨디션.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에크노클루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일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리라클루타이드라는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최근에 대봉LS라는 기업. 최근에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두 배에 올랐습니다.
요 기업이 이제 인도의 제약사와 최근에 이제 글로벌 협력 관계를 맺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바로 이 리라글루타이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맺은 거. 자, 그리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것에 대한 주사제를 연구개발하는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그 국내 기업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벤티지랩. 예, 우리가 방송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인벤티지랩을 소개해드릴 때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만큼 이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을 쓰는 곳이 이제 지금 노보노디스크이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이 다른 여타의 이 같은 물질을 쓰는 회사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저처럼 이런 뭐랄까요, 좀 체격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식성 자체가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과체중이나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동양인들은 이런 뭐랄까 이제 좀 뚱뚱한 분들이 많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서양에 가보면 많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모 관리를 또 20대하고 30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몸짱 열풍도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뭐주 3분의 1을 맞으면 살이 빠진다. 그러면 국내에도 이제 10월 달, 빠르면 10월 달 출시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좀 본다는 거죠. 뭐, 한 달에 사실 한 3, 40만 원 정도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우리가 다이어트 약 먹는 것 치고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행을 좀 항상 가져갑니다. 유행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유행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시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임상 3상이라는 것이 상당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신라젠이 뭐 100조의 가치가 있다. 그죠? 임상 3상만 통과되면 뭐 바이로메드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런 기업들이 다들 임상 실패. 주가가 내려. 그 다음 이제 유행이 불었던 게 라이센스업, 이제 기술 이전의 유행이 또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근데 이런 코로나와 백신 치료제들이 연구 개발을 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죠. 그래서 또 다시 주가가 내려갔는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라는 것은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그때 더블 또는 3배, 4배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백신도 한다고 했고 치료제도 한다고 했는데 둘다 실패했거든요.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그 이후로. 하지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때도 3배 가까이가 주가는 올랐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이슈가 또 도는 것이 이제 항암 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는 게 비만 치료제와 기술 이전 이슈가 함께 조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상 또는 이제 선도 물질, 후보 물질,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임상 1상 안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약이냐, 안전한 약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임상 1상입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 이제 2상에서 판가름 나게 되는 거고. 임상 1상은 이제 죽나 안 죽나 그걸 알아보는 거고 전임상은 동물에게 했을 때 죽나 안 죽나를 알아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상 1상까지는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언제 국내는 많이 이루어지냐면 항상 후반기에 많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후반기가 들어가면서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거고 이 비만 치료제 이슈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함께 트렌드가 조금 잡혀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런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키워드별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매년 6월 달에
미국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제약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항상 보면 이제 암이 1등입니다. 왜냐하면 암이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에 대한 임상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상당한 바람이 부는 것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연구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인도까지도 대부분의 이런 뭐랄까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쪽은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틈새 시장에서 크게 뜨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안약 관련된, 눈 관련된 약들이 또 글로벌 트렌드가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안약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노화 인구가 늘어납니다. 노화 인구.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대가 높아지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하더라도, 노화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번 말씀드렸던 것이, 최근에 이제 제가 눈이 조금은 빗샘, 이렇게 빗번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슬프게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오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0대가 들어가면서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조금 조금씩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노화를 좀 늦추기 위해서 이런 안약 관련된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보면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국제약품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다 이런 안약 관련된 주사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좀더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니까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방송국에도 뭐 전화로 왔던 분들에 대한 이유도 이제 댓글이 되지 않고 대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때문에 연락이 오신 거였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분석 사항 자체를 1대1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 답답합니다. 심지어 오늘도 방송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것이, 금리나 국면에 들어갔을 때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나 국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장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이제 대봉 LS도 보면 5월 30일, 그 다음에 9월 5일 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봉 LS 이때마다 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2만 원이 가고, 저는 지금도 이 비만 치료제 후반기에 상당 이슈가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시 한번더 3개월이 지난 뒤에 한번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바뀐 거는 뭐 주가가 바뀌었지 저하고 옆에 있는 앵커는 똑같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벤티지랩, 저희가 사실 이번 주 공개 방송을 또 한국경제TV의 공개 방송 진행을 할 때도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 또 추천드렸던 기업이 또 인벤티지 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오늘은 좀더 상세하게 내용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만 지금 우리가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것을 국내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저런 이제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좀 좋은 거고, 다만 이제 난 조금 더
길게 긴 흐름을 가지고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먼저 H키 노예 이런 것들을 조금 우량주거든요. 보면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도 조금 붙으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런 차트들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주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주봉을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상당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죠.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과정들이었으니까. 주가가 이제 꾸준히 하락을 할때 우리가 하락 추세대를 볼 때는 선을 어떻게 꺼야 되냐면 고점을 이렇게 끊는 겁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대는 어떻게 꺼야 됩니까? 상승 추세대는 밑에서 이렇게 끄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락 추세 안에 있을 때는 이 하락 추세의 추세대를 돌파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 거고,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면 HK노엔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우리가 각도가 살살 조금씩 바뀌어 나가죠. 그러면 이제 바닥을 이렇게 이제 다지면서 각도 자체를 바꿔서 지금 뽑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요게 이제 어떻게 형태냐면 요게 여기서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서서히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를 조금씩 좀 다시 한번더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요런 항아리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을 우리 이런 형태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씩 붙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붙고 있는 거래량이 추세를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돌려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HK노엔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코노글루타이드에 대한 물질을 현재 또 국내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주가에는 악영향을 좀줄수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이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조금 무거운 기업이에요. 과거에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게 과거에는 상당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컸던 2015년, 뭐 16년 이럴 때는 최근에는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조금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걸 감안하고 좀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월봉을 봐야 되죠. 월봉을 제가 선택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월봉은 일봉, 주봉, 월봉 중에 월봉이 가장 느립니다. 월봉이 가장 느립니다. 그 말은 즉슨 한미약품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대신에 길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현재는 바닥 구간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 한미약품은 에페글로타이드라는 또 물질을 지금 이제 GLP-1 유사체로 이제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임상 3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동아ST.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상 1상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임상 1상은 뭐라고 했어요? 안전성.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죽나 안 죽나?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이 동아ST도 이름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종목이 대단히 무거운 종목.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더라도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180만 주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주식수가 880만 주. 그 말인즉슨 주식수가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빠지진 않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봐요. 추세 추종은 외국인이 만지는 추세 추종은 주봉 또는 월봉이에요. 그러면 일봉보다 주봉과 월봉이니까 흐름 자체가 빠르진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봉에 대한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주가 꾸준하게 내려왔죠. 그죠?
그럼 현재 이 구간에서는 상단에 있는 이 매물권역, 매물권역을 이제 돌파한다고 봐야겠죠. 대신에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나면 추세가 조금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조금 외국인 추세 추종에 따라서 이평을 조금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서서히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이제 감안을 해서 시간적인 부분을 텀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대봉 LS하고 이제 인벤티지랩, 요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수급도 쭉 붙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가장 가볍게 라이트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단타권들이 상당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이제 공략할 때 윗꼬리를 절대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 윗꼬리를 안 잡는 요령은 결국 장중 뜬다고 해서 장중에 반짝이를 반짝반짝 불을 붙인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빠질 때 밑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자,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화요일 날도 이제 18,000으로 빠졌을 때, 장중 빠졌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8,000원 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24,000원까지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끈이 조금 붙어 있다 봐요. 지금부터는 보면 이제 앞에서 윗꼬리가 길게 길게 달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해 나가줘야 돼요. 소화를. 그러니 지금 오늘 이번 주 터졌던 이런 거래량은 나쁜 거래량 아니다.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요런 것들이 보면 일봉상에서는 이제 어깨, 머리, 어깨 요렇게 이 패턴이거든요. 헤드앤숄더 패턴을 찍고 주가는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 소화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니까 윗꼬리는 길게 달릴 수 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 우리가 대학바요는 모를 때는 유한양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유한양행은 뭐든지 다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약기업 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들이 뭐 우리가 보면 최근에 리가킴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만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 이전을 한번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기업이고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 이전 한번더 시킵니다. 그런 이제 중간에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금 현재 앞서 이제 인벤티지랩에 대한 연구개발하고 있는 주사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함께 협력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그 붙이는 패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원제약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보면 이 대원제약은 이제 승계구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조금 다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비만 전문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는 아니지만 전문 의약품을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DXVX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로는 이제 바닥 이런 것들이 이제 깜짝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잡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잡주는 취소할게요. 혹시나 또 보여 계신 분들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개별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XVX도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 군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대웅 같이 보시면 돼요. 대웅은 우리나라 이제 원료의약품으로 이제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이 이제 대웅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고, 그 대웅바이오가 대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 된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웅이
현재는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이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슈가 없더라도 원료의약품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원료의약품 이슈가 붙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웅,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한다는 거고, 뭐 우리가 그에 뭐 보면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펩트론 뭐 이런 기업들 이제 당뇨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조금 있었던 기업들이죠. 뭐 종근당도 그렇고 뭐 지금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음식료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많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조금 시간을 길게, 틈을 길게 두고 보시면 좋고, 대신 이제 단타나 또는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한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조금 강한 종목군들, 개별주 종목군들 위주로, 제가 일봉을 보고 설명드렸던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급이 조금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싶은 기업들은 우리가 주봉 또는 월봉을 보면서 추세 추종으로 매매를 좀 병행을 해 가신다면 충분히 금리나 시기가 들어갔을 때큰 수혜를 볼수 있는 게또 제약바이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나 시점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상당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을 저하고 함께 재밌게 한번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